예, 왔는데도 이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네. 네, 했죠? 네. 아,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관자재보살이 이제 깊은 반야바라밀 일타를 행할 때 조견 오원계공 오원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춰보고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이제 벗어났다까지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들이 이제 오늘부터 나옵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또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제 재행무상과 제법무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명을 좀 아울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연기법 공부는 다들 아마 해보셔서 익숙하게 많이 알고 계실 거는 같지만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연기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진지하게 사유하여 소부경전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진지하게 사유하여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그의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것은 연기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즉, 일체 모든 존재의 이치, 비밀, 진실 이것이 밝혀지니까 모든 의혹,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씻은 듯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것은 연기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또 중화암경에서는 연기를 보면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면 연기를 본다라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곧 연기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부암경에서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연기법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항상 존재한다. 열애는 이 법을 깨달아 해탈을 성취해서 중생을 위해 분별 연설하여 깨우치고 있다. 깨우친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언제나 있는 어떤 법이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깨달아서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해서 연설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연기법 하면 이제 무엇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무엇무엇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이제 그게 이제 연기라는 것의 어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또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라는 것이 이제 연기법의 이제 정형구인데요. 부처님은 이제 갈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아주 쉬운 그 연기법의 방법으로 갈대 묶음을 보면 여기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있다. 이두 개의 갈대 묶음은 서로 의지함으로써 서 있을 수 있다. 갈대 두 개가 왼쪽, 오른쪽 갈대가 서로 의지해야지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갈대가 넘어지면 나머지 갈대도 같이 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러나 두 갈대 묶음 중 어느 하나를 빼낸다면 다른 한쪽도 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요거를 요다 다니까 이 목소리가 이게 마이크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목소리를 작게 내려고 예, 잔머리를 굴려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갈대 두 개는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게 같이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가 없어지면 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존재의 진실,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모든 것들, 색수상행식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이것으로 인하여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연기된 존재입니다. 즉, 우리라는 존재는 뭐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여기 라이터가 하나 있다고
볼까요? 고사님 선생님 라이터 있으신 분 계신가? 라이터가 있다고 봤을 때, 라이터나 성냥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터나 성냥 그 자체에는 불이 없습니다. 라이터에도 불이 없죠. 불은 없습니다. 라이터의 그 재료들만 있죠. 성냥에도 불이 없습니다. 나무에도 불이 없고, 황에도 불이 없고, 그 성냥 곽에도 불은 없습니다. 공기 중에도 불은 없어요. 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데, 성냥가게 성냥을 이렇게 비벼주는 인연을 맺게 해주면, 라이터를 이렇게 손으로 딱 마찰을 시켜주면, 그거에 따라서 불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없던 불이 갑자기 인연 따라 생겨났어요.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불은? 불이 어디 있다가 갑자기 막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뭐 창조론으로 어디 저 신께서 이걸 비벼주는 순간 갑자기 불을 확 창조했을까요? 마법사가 불을 창조하듯이? 그게 아니라 이 불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인연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론도 아니고 뭐 그건 무엇도 아닙니다. 그냥 인연을 맺게 해주면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연이 다하면 그건 사라지는 겁니다. 불을 켰다가 전혀 불이 없는 데서 갑자기 무잖아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인연을 이렇게 해줬더니 갑자기 불이 인연생했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났어요. 불이라는 색, 모양, 색깔을 잇는 어떤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시 이렇게 빼주면 불은 다시 사라집니다. 성냥가게 다 타버리면 불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 그것이 끝입니다. 이 불에 뭔가가 있어요. 불이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졌는데, 사라지고 나서 이 불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나온 거죠? 불은 분명히 없었는데 생겨났어요. 어디 있다가 왔습니까? 오기 전에 있던 곳이 있나요? 따로 어떻게 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불이 사라졌는데 이 불이 어디로 갔을까요? 천당 갔나요? 극락 갔나요? 지옥을 갔나요? 육도윤회 가운데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아기로 갔을까요? 축생으로 갔을까요? 이 불은 인연 따라 어딘지도 모르는데 인연이 맺어지니까 인연생 했다가 인연이 다하니까 그냥 사라졌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수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게 생겨났다가 사라진 걸 보면 얘가 어딘가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떻게 생겨났다가 사라졌다라는 그 사실만 확실합니다. 여긴 그 어떤 뭐 다른 실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생겨났다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인연생, 인연멸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치 이제 물질이 불이라는 건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근데 물질은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죠. 마음도 마찬가지죠. 생각도 마찬가지고, 수상행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 기쁜 느낌이 일어났다가 좀 이따 보니까 이게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나서는 갑자기 그 기쁜 느낌이 사라져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그 느낌이 사라집니다. 무언가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생각해 보면 사과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져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면 아버지 이미지가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랬다 또 다시 이제 제 얘기에 집중하면 그 이미지는 떠올랐다 사라졌어요. 생각이 제가 아버지 내지는 사과라고 말을 했을 때그 말의 인연에 의해서 한번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하는 이 말의 인연에 의해서 사과라는 이미지가 그려졌다가 사과라는 표상, 생각이 그려졌다가 그 사라졌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끝입니다. 조금 전에 그 사과란 이미지는 인연 생했다, 인연 멸하고 끝났죠. 그 여러분, 그 사과란 이미지가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그 사과라는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거나 막 서글프거나 이런 일 전혀 없죠. 그냥 그거는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과란 이미지는 그냥 그렇게 왔다가 갔을 뿐이에요. 아무 여러분에게 뭔가 잔재를 남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 모든 건다 끝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특성이 뭐냐면 이 분별심, 생각, 분별망상이라는 것의 특징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졌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죠. 상으로. 상으로 붙잡고서 누가 여러분한테 욕을 했다. 화장이 떴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얼굴에 요즘 많이 사갔다. 이러거나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괜히 기분이 막 찜찜한 마음이 일어났다. 근데 그 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라져가 없어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한 시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꼴보기 싫거나 말을 해도 그딴 식으로 하느냐 하고 기분 나쁘다 하거나 그걸 쥐고 있거나 다음번에 그 사람을 또 보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지. 개념 없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또 밉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옛날에 여러분한테 재수없게 생겼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그 말을 평생 쥐고 있으면서 평생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습니다.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것의 인연법의 특징은 공한 거예요. 인연법이라는 말은 곧 공하다, 무아,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어서 공합니다. 무아라고 해서 실체적인 자아랄 것이 없어요. 재행 무상, 무상하게 왔다가 가면 끝입니다. 무상하게 왔다가 무상하게 사라지는 것이 연기, 그러니까 연기법의 특징이 재행 무상이고 재법 무아인 거거든요. 연기법이기 때문에. 즉, 연기되어져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이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뒤에 잔재를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 하나 잡고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주법,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무집착, 어디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무소득, 어떤 것도 얻을 바가 없다. 이와 같이 모든 물질적인 모든 것, 나라는 존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집,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위,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일체 제법이라 그러죠. 삼라만상, 일체 제법. 모든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이 소리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면 끝입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의 진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진실은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거기서 끝.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가지요? 이제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면 끝인데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내가 다음에 뭐 짐승으로 태어날까요? 서양 사람으로 태어날까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전생에 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 끝인데 그게 연속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나는 내가 10년 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 내가 성공했던 일, 실패했던 일, 내가 욕도 먹은 일, 잘한 일, 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 10년 전에 있던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생각해요. 그 10년 전에 그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1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것을 지금의 내가 그때 경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나를 욕한 사람을 지금 보면 지금도 욕해요. 인연은 인연 따라 이미 인연멸해서 끝나버렸는데 내 머릿속에 그걸 잡고 있는 거죠. 쥐고 있는 거죠. 상으로. 상으로 쥐고 있는 겁니다. 분별해가지고 그거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생심이거든요. 중생들이 상을 취하면서 그걸 진짜라고 여겨서, 그 진짜 나라고 여겨서 그걸 평생토록 쥐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졌기 때문에 텅 비어서 그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미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진 건 지금의 나에게 타격을 줄수 없어요. 지금의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연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면 끝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걸 계속해서 쥐고 있습니다. 그게 텅빈 것인지 모르고, 무아인 줄 모르고, 무상하게 왔다가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 줄 모르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이제 지장질 기도를 끝내고 불협으로 나올까 하다가 비행기 놓치진 않겠지, 설마.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뭘 먹고자 해서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치가 있고 우리 법당 뒤에 대나무 숲이 있어요. 그 대나무 숲에서 이게 나왔다르면서 죽순을 주시더라고요. 그 죽순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 김치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연기법 공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김치를 내가 한입 먹었습니다. 먹어서 이제 그 힘으로 지금 여기서까지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김치가, 제가 그 김치를 한입 먹을 때까지는 정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연기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김치를 먹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김치가 있기 위해서는, 김치를 저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갖다 주신 분의 노고도 있고요. 또그 음식을 하신 또 경향지 보살님의 노고도 있고요. 또그 김치를 작년에 사다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김장을 한 그분들의 또 노고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그 배추가 왔을 것이고, 그 배추를 버무리는 데 있어서 무수히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요. 그 재료들이 다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왔고, 그 재료들이 오는 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고춧가루는 어느 밭에서 어떤 사람들의 손에 걸쳐서 이렇게 왔을 것이고, 거기 무슨 거기 들어가는 다양한 어떤 종류의 어떤 뭐 조미료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각각 다온 세계 우리나라 전혀 어느 곳인가에서 한 마리 왔을 겁니다. 그렇게 오면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의 노고가 있을 것이죠. 뭐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배추를 우리 절에 이렇게 배달해준 기사 아저씨가 계시죠. 그럼 그 기사 아저씨가 키운 분까지 가면 너무 많고, 그걸 갈 것도 없어요. 갈 것도 없이, 이 배달해주는 그 거사님이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럼 그 차가 없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차또 인연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차가 있으려면 차를 만드는 무수히 많은 차 만드는 회사 사람들이 또다 도움을 주어야 되고, 차를 연구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또다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배달해준 거사님이 그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으면 그분이 또 없었을 것이고, 또 그분의 아버지 어머님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예를 들어 그분은 그분의 고조 할아버지 한 분,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가 그 우리는 알수 없는 그 썸씽이 있지 않았으면 그분이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분 한 분에게도. 그런데 이것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또 그분들을 키워낸 무수히 많은 어르신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그분이 이 차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차와 관련된 것들, 또뭐 배치와 관련된 것들, 또 그분이 옷을 입고 계셨으니까 옷을 만드는 무수히 많은 또옷 만드는 회사 사람들,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퍼지고 퍼지고 이 연결된, 이것을 도움 주게 된, 이것과 연기되어진 무수히 많은 것들을 탐구하고 탐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펼쳐나가게 된다면, 제가 이런 연기법에 도움을 준이 음료수 하나를 물한 모금을 내가 먹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을 A4용지로 최대한 많이 써오는 사람에게, 이제 군에서 장병들에게 법회를 보다가 최대한 많이 써온, 연기되어진 것들 최대한 많이 써온 사람을 뽑아서 휴가증을 주겠다. 그 휴가증을 받으려고 한열몇 페이지 써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걸 뭐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나도 그냥 막 그냥 그잘 써와서 이거를 이렇게 퍼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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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얼마만큼의 사람과 연결돼 있을까요? 우리나라 5천만 명 가운데 몇명 정도가 연결돼 있을까요? 크고 작은 모든 연결성을 다 합친다면 다죠,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 모든 사람 전부 다와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몇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몇 개만 걸쳐가면 모든 존재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사람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음식 하나, 물한 모금, 김치 하나 먹으려면 그걸 키워준 땅과 하늘과 햇볕과 대지와
이 모든 이 우주 전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물한 모금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차 끌고 다니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집산 거지. 이건 정말 오만한 생각이죠.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우주가 이렇게 하나로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는 차한대 굴릴 수 없습니다. 공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바로 우린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 우주법계 전체가 나에게 물을 한 모금 먹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주법계 삼라만상 전부가 도움을 준 겁니다. 전부 다가. 그러니까 물한 모금 그냥 내가 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연기되어진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공기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공기가 없는 것처럼 연기되어진 모든 존재는 같은 인연법 관계에 있습니다. 이 인연법에서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기법의 공식처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합니다. 공기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공기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제가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도 없는 것이죠. 연기되어진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해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의존의 관계에서, 상의 상관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아까 갈대의 비유처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인연되어진, 연기되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그것이 있는 것이죠. 이 우주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우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요. 저것이 있어야 이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과 저것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얘기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겁니다. 크다라는 게 없으면 작다라는 건 없죠. 큰 거, 얘는 본래 이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지만, 우리가 큰 거란, 크다라는 큰거 옆에 놓으면 얘는 작은 게 갑자기 딱 돼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거 옆에 놓으면 얘는 갑자기 큰게 되는 것처럼, 얘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지만, 인연 따라 얘는 크다라는 게 태어나고,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또 작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관계는 두 개가 따로 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임이죠, 하나임. 남자만 있다. 그러면 남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온 남자밖에 없다. 그럼 남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가 있음으로 남자가 있는 거지. 남자가 있음으로 여자가 있는 거지.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습니다. 남자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닌 하나예요, 하나. 길다 짧다라는 거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옳다 그르다라는 것도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서로 연기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이 삼라만상은 둘이 아닌 하나임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것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 전체 만물 만상이 있음으로써 나도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나와 이 우주밖의 전체는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잘나서 있을 수 있는 거는 있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우주 전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죠. 이 둘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나와 이 우주 전체는 둘이 아닌 하나임.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죠. 연기법이고 불이법입니다. 불이법,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닙니다. 나와 이 우주 전체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동체 대비심. 나와 이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니다라는 연기적인 자각이 있을 때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있으므로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없어지면 나도 없고 우주 전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와 나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서로 연기되어진 공생 공멸의 관계입니다. 인연생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공생은 함께 같이 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인연생이라는 것 공생 인연생은 곧 공생, 텅빌 공자를 써서 공생이기도 하고, 그건 다시 말하면 무생이기도 합니다. 무생이라는 건 인연생은 곧 무생,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인연 따라 생겨난 건 실체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겼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실체로서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일미 진중 함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 전체를 머금고 있다. 일직 일체 다지길 하나가 곧 일체 모든 것이고 일체 모든 것이 곧 하나다. 하나가 곧 전부입니다. 하나와 전부는 둘이 아닌 하나임의 관계입니다. 불이법의 관계입니다. 연기된 관계이고. 그래서 이 연기법의 관계, 불이법의 관계에는 실체랄 게 없어요. 그래서 공하다라고 합니다. 공성이다. 텅 비어서 무엇도 실체라고 잡을 게 없다. 이걸 이제 초기 불교에서 무아라고 해서 나라하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 재행무상이라고 해서 생겨난 모든 것,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다 인연이 다 하고 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무상한 존재다.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하면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이게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좀 이제 색이 곧 공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쉬운 해석입니다. 재행무상의 입장에서 본 것이죠. 재행무상의 입장에서 연기법의 시간적인 관점이 재행무상이에요. 즉 무상하다라는 관점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났기 때문에 이거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겁니다. 언젠가. 그러니까 이거는 색인 것 같지만 공과 다르지 않은 거죠. 언젠가는 공으로 돌아가니까 생겨난 모든 것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인연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무상의 관점, 시간적인 관점, 재행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생겨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엔 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재행무상의 관점에서는 언젠가 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선 먼저 그거부터 얘기를 하죠. 그 이 색불이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연기법을 공부를 하니까 맞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구나. 이게 이제 색불이공의 차원에서 이해입니다. 맞아. 생겨난 모든 건 전부 다 사라지더라. 나도 어차피 죽을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이 색불이공의 관점에서 이게 이 첫 번째 1차적인 이해예요. 이 색불이공의 관점에서 연기법을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기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병에 걸리냐면 색불이공을 이제 오케이 알겠다 맞다 그 정말 맞는 진리다 이 몸뚱이도 진짜가 아니야 내가 버는 돈도 진짜가 아니고 명예 권력 지위 자식 남편 성공 이거 다 의미 없어 공한 건데 뭐 어차피 다 사라질 건데 내가 지금 죽도록 돈을 벌어도 결국 끝날 거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내 자식을 애지중지해도 자식도 언젠간 죽을 거고 나도 언젠간 죽을 거고 실체가 아닌데 다 무너질 건데 다 공으로 돌아갈 건데 그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면 다 끝나는 건데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 공부를 하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그 공에 빠지는 것이죠 색불이 공만 아니까 색은 공과 다르지 않아 분명히 사유해 보니까 연기법을 사유해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연기되어진 모든 것은 실체 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뭐 하나 쥐을 게 없어요 뭐 하나 실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 세상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대충대충 살려고 하고 정말 막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이 극단적인 경우 이러다가 정말 야 이거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반야심경에서는 불교에서는 항상 법을 드러내놓고서 중도로서 그 치우친 것, 한쪽에 치우치는 극단적인 견해를 바로잡아줍니다. 그래서 색불이공, 색은 공과 다르지 않은데 공불이색, 공은 다시 색과 다르지 않아 라고 함으로써 공하다라고는 하는데 공해요. 모든 것은 다 공해서 텅 비어서 인연 따라 생긴 거기 때문에 진짜 다 공한 겁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불도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져요. 생각도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과라는 이미지,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생겼어요.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분명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얘가 온 바가 있어요.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거는 실제로 생겼다 사라진 겁니다. 불도 인연을 맺어주니까 얘가 실제로 뭔가 이 불이라는 게 생겨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져가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고 만져 쓰고 있고 이 생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딘진 모르겠는데 굳이 뭐 이렇게 방편으로 말을 하자면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바다라는 바탕에서 파도가 치려면 바다가 있어야지만 파도가 칠수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있어야지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생 인연멸하는 무언가가 있으려면 뭔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이전에 먼저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바탕 배경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있다거나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있다거나 없다라는 범주로 가둘 수 없는 그런 어떤 있음입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뭐 성품이니, 자성이니, 불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 자성의 바다에서 이 뭔가 말로 할수 없는, 있다거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왔다가 가는 것이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왔다가 갑니다. 불이 이렇게 켜졌다 꺼졌어요?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다 간것 같긴 하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어디서 있었죠? 여기 어딘가에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와 이렇게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전, 눈앞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당처, 그것이 있는 그냥 딱 붙어 있는 이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촉목볼이니, 입처계진이니, 입처직진이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진실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그렇게 정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 단멸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완전히 없고 끝나버리는 그런 없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인연생 인연멸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그 토대가 되는 그 양자물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게 돼 이게 이제 정확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딱 일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비유를 드는 거예요, 방편으로. 양자물리학에서는 이 세상은 그 어떤 실체가 없는데 어떤 텅 비어 있는 그 양자 스프의 상태는 어떤 그 그냥 허공과도 같은 어떤 상태. 근데 그 상태는 무한 가능성의 상태라는 것이죠. 무한 가능성의 상태만 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등장했다가 퇴장한다. 생겨났다 사라진다. 근데 그것은 뭔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는 이 불성이라는 그 우리가 이름 붙인 이것은 어떤 실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머리로 이해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무언가는 아닌데, 이 자리라고 할 만한 뭔가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이 자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무한 가능성의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생각도 나오고, 개념도 나오고, 물질도 나오고, 우리 몸도 나오고, 여러분 존재도 이 자리에서 왔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생각도 여기서 나왔다가 여기로 갑니다. 소리도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갑니다. 이 소리가 왔다 갔어요. 모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서 왔다가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자리는 어딘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 근원이 되는 그 무언가 있다거나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생각에 가 닿을 수 없는 이해의 너머에 있다 없다라는 걸 넘어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없다, 단멸이다, 끝나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당장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 색으로 본다면 색불이공, 이게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몸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진다.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언젠가 사라진다. 여기에만 공허함을 느낄 필요 없는 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지금 사는 걸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 신나게 재밌게 살아야지. 지금 있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재행 무상의 차원인데요. 이런 무상의 차원에서만 공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연기법이기 때문에 연기 즉 불이라고 했습니다. 연기법이기 때문에 불이법이다. 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과 이것과 온 우주 전체는 둘이 아닙니다. 연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기되어져야 이것이 있어요. 제가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온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우주 전체가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이 물 한 모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 한 모금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인연 따라 연기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 곧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것이죠. 불이법이죠. 번뇌즉 보리라는 말처럼, 생사즉 열반이라는 말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로 열반이다. 번뇌가 일어났지만 그 번뇌 자체가 바로 보리 깨달음이다. 이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삼라만상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로 불이법입니다. 진리와 둘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대로 그스란히 진리라는 것이죠. 그게 색즉시 공입니다. 색이란 모든 색은, 모든 생겨난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로 공을, 공입니다. 공을 뭐 품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뭐 공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간격 있는 말들이고, 그냥 그것 자체가 바로 공이다. 색이 곧 바로 공이다. 즉이라는 말은 곧장, 당장, 물록, 틈이 없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께서 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다. 이것과 도가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다. 색즉시 공이다. 색이 바로 곧장 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다.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것이 부처고, 여러분들이란 존재 자체가 부처고, 이 몸뚱이가 부처고,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이 부처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부처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다. 번뇌즉 보리다. 그러니까 이 자리라는 것이 뭐라고 말로 할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진리가 모든 삼라만상 전체에 편만에 있다. 그래서 법신 부처님이다. 그래서 법신, 법을 몸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 연생은 무생이라고 하는데,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으나,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연멸하는 것이지만, 그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진리로서 드러난 것이고, 그 생겨난 모든 것은 그것 속에 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둘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중생과 부처, 이건 결코 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중생은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지, 부처와 중생은 연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부처라는 개념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부처에게는 부처와 중생이 따로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부처일 뿐이지.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서 부처라는 생각도 나오는 것이죠. 생사라는 것이 있으니까 열반이라는, 불생불멸이라는 것도 등장하는 것일 뿐이죠. 모든 것은 이렇게 연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곧 하나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진실과 거짓, 부처와 중생, 이건 둘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법입니다. 불이법이니까 눈에 드러나는 모든 것이 법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쪽이 전부 다 법 아닌 것이 없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 다만 내가 그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 식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을 내가 개념을 지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저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라는 최초의 분별심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나라는 분별심에 입각해서 이건 도움이 되겠구나, 더 많이 가져야지, 저건 도움이 안 되겠구나, 밀쳐내야지, 이런 식으로 취사간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 좋으면 그건 탁 쥐어서 그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행복해하고,
또 능력 없다고 하면 그 능력 없다는 말을 쥐어서 나는 능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걸 쥐고 있는 것이죠. 쥘게 아무것도 없는데. 2년 따라 생겨나고 2년 따라 사라지고 그냥 끝인데. 그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는데. 상을 남길 필요가 없는데. 그 상에 빠져서 그 상을 취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취사 간택하는 놀이만 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인연생 인연벌이라는 것을 알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색즉시 공이지만 공즉시 색이기 때문에 공은 다시 색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텅겨서 공이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또다시 색이란 말이죠. 공이 그대로 바로 색이다. 즉 지금 이것이 그대로 진리다. 그러니까 집착할 건 없지만 내가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도하게 집착 없이 마음을 내고 산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 느낌, 생각, 의도, 의식 이 모든 것도 또한 공하다.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또 수와 다르지 않고 색과 다르지 않고 상과 다르지 않고 식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즉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은 텅 비어서 공하다. 공하지만 공이라는 것은 다시 색이다. 즉 이렇게 텅 비어 공하에서 실체랄 무언가는 없지만 그것이 그대로 진실이다. 그대로 법이다. 그러니까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것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정신적인, 물질적인 이 모든 것들은 텅 비어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겨났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 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드러난 이대로 내가 그것을 취사 간택하지만 않으면, 생각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취하거나 버리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 즉, 그냥 이대로가 진실입니다. 그러면 뭘할 수가 있겠어요? 진실을 그냥 이대로 드러나는 게 진실이라면 그냥 이대로의 진실을 그냥 이대로 경험해 주면 됩니다. 버리거나 취할 것 없이. 이게 다 허망하다고 해서 내가 야 이거 허망하니까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또 진리이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내가 분별하는 중생심으로 법을 몰아가지 않고 써먹지 않고 그냥 법 그대로 법으로서 있는 이대로로서 이 생겨난 모든 것들을 그냥 누려 쓰면 됩니다. 경험해 주면 됩니다. 나에게 온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와서 허망하니까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쥘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지만,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을 할 것도 없죠.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 자체가 벌써 나라는 거를 전제해 놓고 하는 생각이니까, 허망한 생각이니까. 내가 있으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가 있지만, 그냥 이것이 나라고 확실히 안다면,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몸이 드러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 모든 물질과 정신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어떤 근원의 자리? 그냥 이 자리?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대로 살면 됩니다. 이대로. 이대로라는 삶의 진실을 내 식대로 해석하지만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살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매 순간 진실을 살고 있을 뿐이죠. 드러나 있는, 100% 드러낸 진실을 고스란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법이라는 것은 곧 불이법을 의미합니다. 연기되어져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법이라고도 이걸 표현하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그 내인 외연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안에 있는 원인, 그리고 연은 어떤 바깥에서 보조적으로 오는 그 부수적인 어떤 것을 생기하게, 인연 생기하게 만드는, 생겨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인이고 어떤 보조적인 원인이 연이다라고 하고 또는 뭐 친인 소연이라고 해서 좀더 가까운 근본적인 원인은 인이라고 하고 그 보조적인 원인은 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생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는 원래 스스로 무인데 인연에 이룬 바이다.
있는 모든 것들, 인연따라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원래는 스스로 무다. 본래 있다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인연이 이룬 바이다. 인연따라 생길 뿐이지. 인연따라 생긴 것은 실체로 생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에서 그냥 인연따라 인연생, 인연가합된 무언가가 잠깐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제 재행무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시간적인 연결성으로 봤을 때, 일체 모든 시간 전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 전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모든 공간 전체가 지금 여기에 불이법으로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허망한 것이죠. 진실이 아닌 것이죠. 오직 지금 이 자리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진실이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그 상들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연기법을 설명했는데, 그 연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하고, 또 공간적으로 보면 제법 무아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게 변해가는 모든 것들, 이렇게 내 인생 앞에 등장하고 퇴장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라는 어떤 그 뭐랄까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끊임없이 등장 퇴장 등장 퇴장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멈춰 있는 것이 없다. 이 책상이 딱딱하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딱딱하게 멈춰 있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그렇고. 변해가는 가운데는 어떤 걸 하나를 딱 쥐어서 이것만이 나다, 이거는 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라는 진리, 변해간다는 진리, 인연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진리, 그걸 그냥 그대로 허용해주고 그대로 받아들여주게 됐을 때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쥘 필요도 없고, 이거는 나에게 더 있어야 돼 하고 붙잡아 두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인연 따라왔다가, 시절 인연을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가게 되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도로서 뭔가를 막 쥐고 버리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왜? 이 내 의도가 나라고 하지만 이 의도가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 이 우주 법계의 의도라고 할까요?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내가 내 의도 이거를 쥐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그냥 법계의 의도가 일어났다가 법계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돼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저래야 돼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인연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주어지는 인연 따라 그냥 살면 됩니다. 단 주어진 인연이 왔을 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인연은 왔는데 내 안에 어떤 내면적인 의도와 바깥에서 오는 인연이 하나로 딱 맞을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시절 인연이 딱 개합한다 그럽니다. 그래 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막 도와주는 것처럼 모든 게 착착착착 들어맞아서 신기하게 막 술술술 풀려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깥에서는 어떤 인연이 왔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 안에서는 어떤 의도가 일어났지만 그게 인연이 안 맞아질 때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그 어떤 것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 돼, 내 인생은 저렇게 되어야 돼 하는 특정한 생각, 특정한 의도, 그거는 하나의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어떤 무아라는 것을 모른 채 나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 쥐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라는 거를 미세하게 쥐고 있어서, 누구나 그래요. 제가 만나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예를 들어 한 40대 이제 사람들을 만난다. 그럼 이분들이 다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원하는 생각만큼 성공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한 번은 내 인생 빛날 때가 있을 거다. 이거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언젠가 한 번은 내가 한번 딱 이럴 때가 있을 거다. 근데 그러면 너 인생에서 한 번 빡 빛날 때가 도대체 뭔데?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뭔가 뭐 이렇게 진급을 하는 거? 이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어디까지 그럼 진급인데? 그것도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거? 어디까지 돈을 버는 건지 그것도 또 바뀝니다.
아파트에 사는 거, 그것도 바뀝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거, 그것도 언제까지가 진짜인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뭔진 모르지만 막연하게 언젠간 내가 한 번은 막 빛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게 나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나라는 것이 뭔가 빛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빛나고 추구하는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벌써 아상이 만들어낸 허망한 분별심이죠. 왜냐면 그런 것은 없으니까, 지금 이대로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언젠가는 한 번은 성공하겠지, 그걸 쫓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아무것도 아닌 이대로 성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 왜?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진 건 허망하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수, 진보, 이렇게 있다. 아니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또, 이 지역과 경상도와 전라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랬을 때,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뭐랄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연기법에서 봤을 땐그 어떤 것도 과도하게 내가 취하거나 실체화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국가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아니, 스님이 그래도 뭔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이게 옳은지 틀린지 딱 제시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가 어떻게 갈지 딱 제시를 해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스님이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불교는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불교는 자꾸 산으로만 가려고 현실에 이렇게 자꾸 현실에서 벗어나려고만 해서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현실에 직접 해서 현실에서 뭔가 바꾸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산에만 은둔 불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말을 내고 할 말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스님이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 아주 스님이 세속적으로 정치에 자꾸 저렇게 뛰어들라랜다. 종교는 순수해야지 어떻게 정치적으로 저렇게 하느냐. 또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뭐가 맞을까요? 뭐 맞고 틀리다고 할 만한 뭔가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저한테 예를 들어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묻는다거나 혹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묻는다거나 보수가 맞냐, 진보가 맞냐를 묻는다거나, 그 어떤 거를 얘기를 해도,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불교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심 있는 것이죠. 그 본질이 무엇이냐. 정책이 이게 옳은지 틀린지, 옳고 그런 것은, 내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똑같은 정책이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쁘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옳다 그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옳은 것도 아니고 100%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걸 옳다라거나 틀리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무조건 그렇다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따라가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되 거기에 과도하게 치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보수가 맞냐? 진보가 맞냐? 그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진보가 맞냐? 보수가 맞냐라고 물으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수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견해죠. 하나의 견해입니다. 진보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진 하나의 견해입니다. 무수히 많은 견해 가운데 내가 취하는 거죠. 이 견해를 취했다가 또저 견해를 취하기도 하고, 즉 모든 견해들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멸법입니다. 색수상행식 가운데 하나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것 다 견해잖아요. 그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입니다. 즉 불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인연생 인연멸일 뿐이다. 어떤 것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를 취해도 좋고 저걸 취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둘은 두 개가 아닌 하나입니다. 하나, 한 몸입니다. 그래서 동체 대비심. 따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싸워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진영과 저 진영이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워 없애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공직시 색이니까 그거를 취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보수 진영의 의견을 대표해도 좋고, 진보 진영의 의견을 대표해도 좋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하나 선택해서 열심히 사는 건 좋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분별하지 말라고 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단, 거기에 과도하게 치우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거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무엇을 그때그때 배고프면 밥도 먹고, 일해야 되면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쟁산매, 다툴 필요가 없게 돼요. 내가 과도하게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저쪽은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럼 저거는 악이고 나는 선이 되고, 저건 틀린 거고 나는 옳게 돼요. 그러면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치우친 것을 절대적이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보수나 극단적인 진보 얘기를 들으면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절대선인데 저놈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절대악처럼 생각해요. 또 이쪽에서도 저쪽을 보면서 절대악처럼 생각해요. 너무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선이니까. 이걸 바꿔야지만 저쪽 진영을 때려 부숴야지만 이 세상에 정의가 선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절대선이니까.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어떤 실체적인 뭔가를 딱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쥐고 끝까지 가도 된다라는 그런 실체적인 뭔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본성을 보시는 것이지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부처님은 뭐든지 다 아는 분 아니냐? 일체지지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시대에 만약에 태어난다면 과학자들이 전부 다 부처님한테 줄쓸 것이다. 모든 걸 부처님한테 얘기하면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중생세간의 모든 걸다알 것이다. 미적분 문제, 수학적으로 엄청 어려운 문제를 갖다 놓은 부처님은 탁 보면 답이 딱 나올 것이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전 세계 모든 말을 다할줄알 것이고, 모든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물어보면 다 답을 해줄 것이다. 부처님은 그런 지식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 부처님은 일체지자라고 모든 걸 안다라는 말은 뭘 안다는 거냐면 그 겉에 드러난 물결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결을 다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 근원을 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바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 옳으냐 틀리냐 그거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안다고 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가 맞아라고 하면 야 이분 진짜 부처님이네 이럴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저 부처님인 줄 알았더니 완전 어리석은 사람이 이럴 겁니다. 적과군이 생겨요. 그거는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한쪽을 뭐 취하거나 내세우거나 주장하거나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 근원, 그 본성을 설해 주실 분이죠. 그 본성은 본래 공하다라는 사실을 설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걸다 아는 게 부처님이 아니라 그것의 근원이 뭔지를 확연히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도인에 대한 헛된, 잘못된 착각이 있는 겁니다. 도인은 이래야 될 거야, 저래야 될 거야. 나를 딱 보면 전생에 뭐였는지 다 알아맞히실 거야. 다음 생에 내가 뭐가 될지 딱 알아맞히실 거고, 로또 번호가 몇 번이면 당첨된지도 아실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훤히 내다볼 것 같은. 그것이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허망하게 생겼다, 허망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는 물결 같은 거니까, 어젯밤 꿈과 같은 거니까, 꿈 깨면 모든 게 끝나는데, 꿈속의 스토리를 바꾸는데 부처님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물결에는, 물결이야, 뭐 좋은 물결이든 나쁜 물결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원, 바다. 바다라는 우리 하나의 자성.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진짜 내가 누구냐? 나라는 게 진짜 뭐냐? 이 몸이 진짜 나냐? 생각이 진짜 나냐?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다.
그 본성이 무엇인지를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그 생겨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생 인연멸이라 공해서 어떤 걸 공하해서 색불이공이고 공불이색이고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에서 다 공하니까 어디에도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허무하다, 공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안 살면 그거는 공직시색을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이 법, 이 인연생된 모든 것들, 이것이 그대로 진리고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취하지 않고,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삶이 너무나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삶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에 그 흐름을 그냥 턱 타고 가는 겁니다. 어떤 하나를 내세우거나 하나를 붙잡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리자가 이제 사리자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 지혜제일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이죠. 근데 사리자가 관자재 보살에게 이제 법문을 듣는 이런 형식을 취해요. 그는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최고의 지혜의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제자도 대승불교의 이 관자재 보살의 법문을 이렇게 청취하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진실인지 뭐 이런 걸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리자, 불생불멸, 색불이공, 공불이색, 또 색즉시공, 공직시색이고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역시 이와 같다. 즉, 수불이공, 공불이수. 느낌 감정은 공과 다르지 않고 또 공은 느낌 감정과 다르지 않다. 수즉시공 공즉시수. 감정이 곧장 그 자리에서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이 곧 감정이다. 이것이 수상행식이 전부 다 같다는 것이죠. 내가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공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경험해 주면 됩니다. 여기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조작해서 더 가지려거나 버리려고 하는 것은 느낌을 가지고 내가 조작하고 취사 간택하는 중생심으로서 느낌을 내가 중생심을 가지고 느낌을 막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유의 조작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즉시공 공즉시수, 느낌이 공하기 때문에 느낌을 그냥 그대로 경험해 주면 됩니다. 모든 일어나는 느낌은 전부 다 뭐랄까요? 그 발산되기 위해 나타납니다. 금강경이 말하듯이 이 법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일이 생기거나 남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괴로운 일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내 업장이 소멸되기 위한 것이다. 내가 그걸 받음으로써 업장이 소멸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즉, 나에게 등장하는 모든 일들은 발산되는 것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본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구조는 이제 귀의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본자리로 돌아가는, 본자리에서 나왔으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나온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인연생감, 인연멸하잖아요. 어떤 자리로밖에 갈 데가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뭐는 아니지만 우리도 존재도 왔다가 가버립니다. 모든 것이 인연생, 인연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다가 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를 가지고 취하거나 버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귀의의 여정입니다. 그 법회 시작할 때마다 맨날 삼귀를 하는 것이, 본래 불법성 삼부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성 삼부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불법성 삼부의 자리, 귀의 자리가 아닌 참된 본성의 자리가 아닌 자꾸 생각, 분별, 망상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조작하면서 갔던 삶을 하지만 않으면, 그걸 그냥 멈추기만 하면 이제 비로소 내가 본성이 무엇인지, 내 본래 왔던 자리가 어딘지 그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분별 망상을 멈췄을 때 비로소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하듯이.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로서 등장한다. 법으로서 등장한다. 공으로서 등장한다.
근데 공을 취할 필요도 없고 그걸 버릴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내비두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유의 조작할 필요가 없이 모의법으로서 애쓰지 않고 그냥 냅두면 된다. 느낌이 일어날 때그 느낌을 그냥 경험해 주면 됩니다. 그 느낌은 경험을 통해 발산되는 것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사라지기 위해 왔으니까. 인연생으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을 뭐 유여의 열반, 무여의 열반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열반은 업장을 다 소멸했을 때 오는 열반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내가 만들었던 수많은 막 만들어 놓고 조작해 놓고 막 만들어 놨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의 조작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지, 새롭게 뭔가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새롭게 내가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건 없다. 하던 걸 멈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게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이 좀 뭐한데, 좀 뻘짓거리 하던 것을 그냥 하지만 않으면 되는, 그럼 이상한 짓 하던 것을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있던 것을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거지, 좋은 일을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새롭게 막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새롭게 뭔가 해야 되는 거는 새롭고 좋고 즐겁고 수행이고 뭔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걸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게 없어요.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 누구나 얻은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색이 있는 그 자리에 공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언제나 진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어진 것이지. 이미 얻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사라지면 됩니다.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경험해 주면 됩니다. 그게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즉시공 공즉시수를 실천하는 거예요. 느낌이 일어날 때그 느낌을 시비 걸지 않고 느낌을 그냥 그대로 경험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느낌은 공한 거니까 다 필요 없어, 이거는 수가 공하다라는 것만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그냥 경험해 주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젊은 그 보살님이 한 10년 전에 몸이 아파서 수술을 했대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났는데 그 수술이 잘못, 본인이 느끼기에 잘못됐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자꾸 저 힘든 것 같대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그것 때문에 자꾸 우울증도 생기고 막 괴로운 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면 막 자꾸 두렵고 피하고 싶고, 뭐 이렇게 눈 수술을 했는데 눈이 좀 이상하게 되고 약간의 통증도 있고 막 이렇다고 하면서 남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잘된것 같고 되게 예쁘장한데, 본인은 이제 이게 아주 이게 너무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지난 10년간 직장을 취직도 못했고 뭐 결혼도 못했고 이것과만 싸워온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완전 투쟁하며 10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10년 동안 어떻게 사셨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없애지 않고선 내가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걸 없애는 것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 가서 잘못해놓으니 병원에 가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병원은 못 가겠고, 심리 치유하는 것에 관련이 돈이 너무 비싸고, 야, 이건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 불교 수행을 하면 이건 날 수가 있구나. 또뭐 부산은 워낙 불심이 센 동네라 주변 사람들이 다 불교라 절에 가면 된다. 이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열심히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신묘장구 대단회를, 신묘한 다란이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단회를 독송만 하면 낫는다. 그리고 독송만 하면 너가 지금 원하는 게 정말 좋은 의사를 찾고 싶은데 좋은 의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면 내 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사밖에 없지 않겠나. 믿을 의사를 어떻게 만나느냐. 믿을 의사를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신묘장구 대단회를 하면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몇만 독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죠. 하루에 몇독 정도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몇만 독을 했는데 앞으로 몇만 독을 더 해야 될까요? 몇만 독을 더 해야 이게 나을 수 있을까요? 그 제가 그거 한다고 날까요? 그러고 그래 눈치를 봤는데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아, 뭐, 그거 한다고 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뭐, 있긴 있겠지만, 그거를 한다고 낫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그분께 해드렸던 말씀 뭐였냐면요. 이분은 10년 동안 수행을 통해서 이 아픈 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제 설법을 유튜브에서 몇년 전부터 들었대요. 꽤 오랫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고 나서 어떤 실천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계속 열심히 듣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부산 왔으니 제가 이제 가서 직접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도대체 신묘장로대단을 몇 덕을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내가 낫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없애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빨리 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고민들이 있어서 법문은 듣잖아요. 근데 법문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맞아, 맞아, 맞아. 맞는 얘기만 하네. 맞는 얘기 하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걸 내 삶에 적용시켜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저 사람 말 맞네. 내 인생은 따로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사는 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를 보살님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보살님은 지금 지난 10년간 수행을 통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불교는 그렇게 싸우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법무님은 지금까지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오로지 하나의 대전제, 이것만을 취하고 취해가지고 이 취사 간택하는 마음이었다. 그거는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아니었고 취하려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지만 된다라는 그 생각을 취해왔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한 도구로 수행을 했다. 없애기 위한 도구로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면서 왜안 되느냐고 이렇게 해온 것이다. 그건 완전 전혀 수행인 것을 가장했지만 전혀 수행이 아니었다. 무엇이 수행이냐? 지금 단순하다. 지금 이 아픈 것을 지금까지는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내 노이로제 걸려 살았는데 아파 주어야 된다. 아픔과 같이 있어라. 같이 살기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지금 아플 때 신묘장구대단을 하면서 나무라다나다라 빨리 없어져라 나무라다나다라 하면서 없어져라 하면서 나무라다나다라 하면서 이렇게 해도 안 없어질 거야 하면서 나무라다나다라 하면 안 되고 정 나무라다나다라를 죽어도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포기 못 하시겠으면 없어져라 하면서 신묘장구대단을 하지 말고 내가 눈이 아프면 눈의 통증을 그대로 관하면서 눈의 통증을 가만히 관하면서 나무라다나다라를 하면서 나무라다나다라를 이 눈의 통증을 관하면서 이 소리를 관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허용해 주어라. 그 아픈 걸 그대로 경험해 주는 마음으로 신묘장구대단을 독송을 하세요. 그러니까 즉 염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좌선을 하든 그것과 같이 있어주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걸 없애기 위한 어떤 기가 막힌 무기를 가지고 그걸 싸워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과 같이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주는 겁니다. 왜? 색 즉시 공이니까, 색이 곧 공이니까, 수가 곧 공이고, 상이 곧 공이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공이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있어줘라 이러니까, 받아들여줘라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있어줘야 됩니까? 모르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 또 편하다고 하니, 그럼 그거라도 해서 같이 있어 봐라. 하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거 같이 있는데 뭐하러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힘들게 입을 이렇게 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되지. 그래서 아플 때그 아픈 것을 사라지기로 작정을 하면, 아픔은 있을 수 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안 맞게 돼요.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맞으면 돼요. 맞아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해받았는데 뭐 하나도 괴롭지 않고 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 염불, 뭐 불공 올리고 뭐 제일 때 하면 1시간 기도 불공하고 49제 하면 1시간 반씩 막뭐 목탁 치고 요령 흔들면서 막 후닥거리 하잖아요. 제가 이거 막 염불하고 이러는 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아마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발성이 좀 달라서 그런지 설법하는 거는 2시간, 3시간 해도 목이 안 아파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염불을 하면 뭐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염불만 하면 목소리가 달라진다더라고요. 이게
조작이 되나 보죠. 염불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염불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하듯이 염불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뭐 조작이 되는지 이상하게 염불만 하면 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기관지가 안 좋다 보니까 막 목도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염불을 할 때만 되면 계속 목이 아프니까 염불하면서 제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별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그 염불을 하면서 제 스스로 야 이걸 좀 없애야 되는데 이 아픈 게 어떻게 없어질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제가 정말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신도님들한테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어떤 마음으로 바뀌게 됐었냐면요. 아니 아픈 거 그냥 같이 살자. 같이 그냥 아파해 주자. 아파해 주는 게 뭐 문제냐. 아픈 건 당연한 거지. 하다못해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 택배 기사님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택배 이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들잖아요. 무겁잖아요. 고통스러워요. 무거운 일을 계속 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뭘 보고서 갖다 욕도 얻어먹고 혼도 나고 그러면서 또 괴롭고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집안 청소하면은 그 탁 왔다 갔다 하고 힘들게 막 무거운 것도 들고 나고 그 힘든 게 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통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냥 염불을 해야 되는 업이니까 그 염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픈 거 그냥 당연한 거구나. 이 아픈 거 그냥 목이 염불을 많이 해서 목이 아픈 거 그냥 당연한 거구나. 그냥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 아픈 것과 그냥 같이 있어주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랄까요? 그 묘한 즐거움이랄까요? 분명히 통증은 있는데 그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통증과 같이 있어주는 시간들이 너무 즐거운 것이죠. 근데 이걸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살아주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게 그야말로 통은 있어요. 통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한 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 더 이상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같이 살아주는 것이. 그리고 그냥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괴로움이 있고 이랬을 때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라는 한 생각으로 하게 된 건 취사간택심입니다.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그 느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다 경험해주면 그뿐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더라도 그걸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잠시 같이 있어주려고 하면 도대체 같이 있어줄 그놈이 없어요. 벌써 그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어떤 생각, 어떤 의도가 일어나더라도 그것과 잠시 지켜보고 바라보면 그뿐이지 그걸 어떻게 막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과도하게 해결하려고 막 애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잠시 같이 있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그렇다고 같이 있어주면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어주는 거는 그것도 똑같은 유의 조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아진다 그랬지.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테니까 안 좋아지기만 해봐. 법상 스님, 어? 근데 안 좋아지기만 해봐. 이러면서 하면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죠. 진짜 수행이 아니죠. 내가 조작하는 거죠.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평생 같이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평생 같이 가면 됩니다. 암 환자들이 죽을 때까지 병원 안 가던 어르신들이 죽거나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을 배를 열어보면 암이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니라 몇십 년 된 암을 달고 평생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냥 이렇게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처럼 어떤 문제 그 자체가 뭔가 우리를 막 엄습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과 같이 그냥 우리가 있어주기를 선택할 때 우리 삶을 그대로 경험해주기를 선택할 때 그것은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게 되고 빨리 발산되면 빨리 경험하면 훅 받아들이면 이게 빨리 경험되기 때문에 빨리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발산되는 것을 통해서 사라지 그게 업장 소멸이거든요. 업장 소멸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걸 그냥 확 받아들여주면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모든 걸 그냥 그대로 살아주는 거죠. 경험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살아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부처님 인생에 즐거운 일만 생깁니까? 괴로운 일도 생겨요. 부처님 미워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생기고 부처님을 질투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생겨요.
그냥 그건 생기는 대로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인간 사회 뭐 좋은 일 나쁜 일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일 저 일 다 있을 수 있어요. 불교를 공부했더니 나는 좋은 일만 생겼다. 그걸 추구하는 건 진짜 불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과 함께 그냥 확 사라지겠다 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문제가 있는 채로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채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괴로움들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내가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경험해주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처한 물질적인 모든 것들, 내 몸, 나에게 있는 병, 모든 것들, 정신적인 모든 것들, 생각, 감정, 느낌, 의지, 의식, 의도,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그냥 허용해 주세요. 그거는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그냥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시비 걸지만 않으면 그거는 나를 어떻게 막 집어삼키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거부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온 그것이 나입니다. 그 괴로움과 내가 둘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이고 그게 부처님이고 그게 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으로서 살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가 정말 이 세상 천지에 그 어떤 공부도 이 불교 공부처럼 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사라지는 공부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가장 강력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앞만 보고 쭉 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걸 그냥 딱 안 하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단순한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발하십시오.